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저명한 연구 과학지를 아시나요? 바로 네이처입니다. 자연과학, 공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동료 평가를 거쳐 우수한 논문들이 게재됩니다. 네이처에서 2022년 주목해야 할 7대 과학 이슈를 선정했다는데요. 차례대로 코로나19의 지속, 백신 업그레이드, 거대 강입자 가속기, 달 탐사, 화성 탐사, 기후변화, 마지막으로 생물 다양성이 바로 올해의 7대 과학 이슈입니다. 2022 사이언스 이슈 로드 대전으로 지금 출발합니다. 코로나19의 지속, 즉 코로나와의 공생을 준비하며 생물 다양성이 궁금하다면 바로 여기 한국생명공학연구원입니다. 인류를 위협하는 바이러스뿐 아니라 미생물부터 우주 생명체까지 광범위하고 다양한 생물체에 관한 연구와 바이오 신약 개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는 다양한 바이오 체험과 코로나19에 대한 최신 정보를 빠르게 오픈랩 프로그램에서 알려준다는 팁 잊지 마시고요. 두 번째, 백신 업그레이드. 바이러스와 공생하기 위해서는 빠른 백신의 업그레이드가 필수일 테죠. 백신은 인간을 비롯한 동물의 특정 질병에 대한 면역을 부여하는 의약품입니다. 인류는 바이러스와 질병으로부터 우리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 백신을 접종합니다. 백신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힘이 약해진 바이러스를 몸에 주입해 면역을 부여하는 백신에서부터 유전자 제조합 기술을 이용해 만든 바이러스를 통해 면역을 유도하는 백신까지 백신의 종류와 연구에서 임상시험까지 백신에 관한 연구를 가장 활발하게 진행하는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여기는 한국화학연구원입니다. 다음은 거대 강입자 가속기 들어는 보셨나요? 우주의 비밀을 밝히는 통로라고도 불리는 거대 강입자 가속기. 입자를 빠른 속도로 가속시켜 충돌시켜 그 내부를 확인하는 거대 장치입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입자 가속기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실험 장치로 둘레가 무려 27km에 달한다고 합니다. 가속기의 종류에는 크게 중이온, 양성자, 전자 가속기 등이 있는데요. 중이온 선형 가속기 중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가속기가 바로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초과학 연구가 이루어지는 기초과학연구원의 라온이 그 주인공입니다. 엄청난 크기를 자랑하는 라온의 규모는 95만 2천여 제곱미터, 총 길이는 800미터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는 무려 축구장 130배에 달하는 크기라고 하는데, 세계적인 규모의 중요한 선형 가속기 라온을 실제로 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물론 이 한눈에는 볼 수는 없겠지만요. 그렇다면 기초과학연구원 IBS로 가야 합니다. 다음 이슈는 달 탐사 및 화성 탐사입니다. 최근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는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를 앞두고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탑승권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신청자 이름을 우주선 보조장치에 담아 함께 달에 갈 수 있다고 하네요. 아폴로 5 이후 50년이 지난 현재 달 탐사 기술은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했습니다. 달 탐사를 통해 강물 자원 및 기초과학 연구, 우주 관측소 및 우주 전진기지 확보와 화성 탐사의 발판을 마련하는 시대. 바야흐로 우리는 달에도 화성에도 갈 수 있는 뉴 스페이스 시대에 삽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대한민국의 달 탐사와 화성 탐사의 염원을 가득 담은 연구가 밤낮없이 진행됩니다. 올해 6월 15일 누리호 2차 발사를 앞두고 있기도 하죠. 우리별 1호, 나로호, 누리호로 이어지는 끝없는 한국형 발사체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우주산업을 이끌어가는 대표주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오픈랩에서는 행성의 표면을 돌아다니며 탐사하는 로봇, 로버 모형 작동 실험과 VR을 통한 달 탐사 체험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입장과 동시에 대형 스크린을 통해 광활한 우주를 볼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하는데요. 우주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넥스페리움입니다. 넥스페리움에서는 카이스트의 교수님들이 직접 참여하여 제작된 행성 관찰 및 우주 탐험 기술과 인공위성에 대한 전시물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과학 이슈인 기후변화입니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기후변화 문제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요즘, 우리나라 역시 신재생 에너지의 발굴과 육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혹시 움직이는 에너지 플러스 하우스를 아시나요? 에너지 플러스 하우스는 태양광과 열, 고분자 연료전지, 에너지 저장장치 등 최신 기술을 통해 신재생에너지를 만들어 사용하는 이동형 주거공간으로 한국에너지연구원에서 운영하는 오픈랩입니다. 이곳에서 연구원들이 직접 머무르며 연구를 진행하기도 하니 에너지기술연구원을 방문해서 신재생에너지의 원리에 대해서도 알아보세요. 지금까지 사이언스 이슈 로드에서 글로벌 사이언스 7가지 이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최신 사이언스 이슈를 한 번에 만나볼 수 있는 도시, 과학이 일상인 이곳, 과학수도 대전. 사이언스의 진심인 바로 여기, 과학수도 대전. 이곳에서 함께해요. 지금까지 과학 커뮤니케이터 엑소였습니다.